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제도인 전세. 그동안 임대인에게는 목돈 마련을, 임차인에게는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었지만,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피해를 키웠다. 최근 주택가격이 요동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전세제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위험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일수록 커지는데요. 주로 저가주택인 연립 다세대주택이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정부가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을 강화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가입해서 제외된 주택이 대부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저가주택이란 겁니다. 저렴한 보증료가 오히려 저렴한 주택에 사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건데요. 실제로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임대인의 신용 등급이나 부채 비율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현실적으로 책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실제 보증사고율에 비해 매우 낮은 보증료율을 책정하고 있죠. 낮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보증 위험을 고려해 이를 차등화하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포함해 더 넓은 가구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겠죠. 물론 높아진 보증료율이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과하는 식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증금 개념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만큼만 보증금을 반환보증으로 보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계좌에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돼 임차인이 돈을 떼일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갭투자도 억제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약 800만 가구는 여전히 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전세고요. 누군가에게는 전부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당연히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의 사건 사고들은 전세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전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보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보증 위험을 반영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은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있어 임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 보증 등 주거 지원의 범위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대상 주택의 시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